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즈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예민주의 경제토크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과 포스코 그룹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이제 수장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변화도 있고, 네, 포스코 그룹주는 어떻게 될까? 대체적으로 보면 뭐 사실 포스코 홀딩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주가는 뭐 그렇게 탄력 있게 가지는 않는 흐름들이에요. 최근에 동향부터 좀 체크해 주세요. 그룹주들. 네, 확실하게 에코프로를 보고 오신 에코프로 편을 보고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네. 거래 대금 사실 포스코 홀딩스가 균일하거든요. 근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당 거래 대금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들. 저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하는 섹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에 자신 없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물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한에서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수를 하시는 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외국인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순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는데 거래 대금은 작년 상반기처럼 폭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저번 녹화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주에서 언론 플레이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데 뉴스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뉴스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화답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다. 하지만 뭐 추세가 횡보하고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필요 없고 포스코 홀딩스가 한 방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래도 좀 유심 지켜보신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목을 제가 흔들리지 않는 개인이라고 잡았어요. 그다음에 그를 돕는 기관 외인은 냉철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 수급원은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냥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조금 냉철하게 보고 있지만 시세가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이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업별로 보겠습니다. 홀딩스부터 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뭐 해외의 그 리튬 뭐 이 자원 개발 그죠? 이런 뉴스가 과거에도 꽤 나왔었는데 요즘은 뉴스 모멘텀이 많지 않다 하셨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부터 좀 체크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1.4분기 실적 리포트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네. 1분기 매출액은 18조 7,130억 원이고 영업이익은 4,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32% 감소했을 것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항상 리포트를 읽으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는 단순한 철강 기업이 아니다. 그렇죠. 2차 전지 네. 소재 사업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리포트는 읽어보는데 그 증권사 분들께서 조금 몸조심을 하는 건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매출 비중을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이 증권사 리포트에서 확인이 돼야지만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좀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철강 매출이 거의 8,90이고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10에서 20인데 정말 이 구독 이제 포스코 그룹주 투자자분들께 구미가 땡기려고 한다면 이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차지하는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얼마나 커질 것이고 네. 그게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발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애널리스트 아니라 회사 측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줘야죠. 뭐.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소극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외국인과 기관이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제가 차트를 늘 보여드리고 있지만 에코프로 BM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2월에 바닥 다지고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이 3월 초반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살짝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왜 팔았을까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포스코홀딩스 떠나는 외국인 탄소 배출 기후 리스크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저번 녹화 때 이제 2월 11일인가 그때 녹화를 했었는데 그때 1월 말에 나왔던 그 신한투자증권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써준 뉴스가 나왔을 때 그 뉴스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외국인의 동향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국인의 이탈이 이제 3월 초반부터 나오게 된다. 그래서 물론 이 외국인이 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외국인들 아마 그런 것들을 리스크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는 것은 아쉽지만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 기관과 개인 투자분들이 그 물량을 잘 받아주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매도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추이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에코프로가 줄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월 후반부터 3월 초반 이제 2월 후반에 꽤 줄었습니다. 제가 2월 11일에 녹화를 하고 갔으니까 2월 중후반 데이터는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6일에는 102만 주였는데 2월 29일까지 79만 주까지 증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0일에는 84만 주로 소폭 증가를 했는데 공매도를 진행한 것은 이제 유동성 공급자겠죠. 기관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은 실질적인 현물로 매도를 했고 공매도는 기관이 진행을 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것은 2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2월 한 달 동안은 포스코홀딩스에서 공매도가 상당히 줄었다. 그 좀 보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제가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예. 포스코홀딩스의 자사주 비율이 10%가 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업 분석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기업 분석을 보시면 자사주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소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각이 지금 당장 진행은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사주가 870만 주가량 10.28% 보여주고 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주주총회가 끝났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3월 21일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기대감은 이때 이 자사주 소각이 정말 금방 오진 않는다. 하지만 투자 인사이트 3월 그런 가치는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대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제 CEO가 바뀌었는데 네. CEO가 이제 저번에 저희가 봤던 그 장 대표님께서 네. 이제 장인화 회장 네, 장인화 회장님께서 네. 대표사가 되셨는데 이분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밸류체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계시고 리튬의 경우에는 글로벌 3위 기업으로 목표로 나가겠다고 했으니까 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렇게 방향성이 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주면 제가 더 신나서 말씀을 네. 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신 것처럼 포스코홀딩스는 횡보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곁을 개인과 기관이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포스코홀딩스 얘기하셨는데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이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졌고 사업회사 양극재 회사에 관심이 있으니까 BM처럼 퓨처엠도 홀딩스보다는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포스코 네.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제 에코프로 BM한테 상대적으로 밀렸지만 오늘 나왔던 그 인도 니켈 광산 이제 지분 취득이 전반적인 2차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들에다 좀 훈풍을 준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그런 부분에 좀 거래 대금이랑 이런 것들이 좀 변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포스코 퓨처엠 안정성 측면에서 늘 좋아했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여준 게 가슴이 아파요. 하지만 2차전지를 우리가 3일 일주일 만에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체인을 갖추겠다. 밸류체인을 갖춘다는 건 결국 비용을 줄여서 실적을
크게 개선시켜보겠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 포인트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 줄어든 1조 1000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2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행인 부분은 4분기에 적자 발표 이후에 바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부분인데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단기 수익성 악화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정상화가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단결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NCA, NCM은 다결정은 이 N과 C와 A가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단결정은 이 NCM을 한 번에 뭉친 입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과 나왔지만 화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다결정이 조금 더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다결정을 이제 매출 나왔을 때는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좀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도 말씀을 드리면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둘 다 근소하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이제 변화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줄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탄소 배출과 관련 있다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근소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기준으로 외국인 보유 비중이 7.22%였는데 3월 22일 기준으로 8.04%. 하지만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괄목할 정도로 증가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도 추이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2월 말에 공매도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공매도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스코홀딩스와 마찬가지로 근소하게 공매도가 증가했다. 그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좀 투자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장인아 포스코 회장께서 2차 전지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원료 공급망 관리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예전에 이제 원료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구매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비용을 줄인다는 뉴스인데 그 뒷부분에 더 주목할 내용이 있더라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 셀즈 공장 관련 수주가 나오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GM과의 이제 양극재 조달 뉴스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 관련 뉴스가 아니었지만 에코프로 BM의 어떤 에코프로에 대한 훈풍이 이제 포스코 그룹주로 이제 훈풍이 낙수 효과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약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약간 수그리고 가는 부분이지만 확실히 밸류체인을 갖추게 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도 GM이라는 전반 기업이 있기 때문에 단일 공급 수주 계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포스코 퓨처엠까지 살펴봤고요.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는 사실 포스코 DX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고 그죠? 상당히 탄력적으로 갔는데 요즘은 또 DX도 별로 관심이 없네요, 시장에서. 네, 만약에 이제 포스코 DX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 가고 있으니까, 횡보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포스코 DX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쉬워요. 저도 이제 포스코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에코프로의 훈풍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모습 보여주었는데. 차이점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꼬리가 많이 안 나왔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이제 꼬리가 좀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투자분들은
오늘 나왔던 포스코 그룹주들의 훈풍은 에코프로부터 불어온 훈풍이 맞구나. 하지만 이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의 빌부터 사는 그룹주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나오면은 반드시 낙수효과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포스코 네. DX는 과연 어느 섹터의 종목이냐? 정답은 다양한 섹터를 둥글둥글하게 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섹터의 종목이지. 섹터에. 그래서 2차 전지 올라오면 2차 전지로 엮고 그죠? 예를 들면 뭐 또 그룹 내 뭐 IT 솔루션 이런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올라가면 글로벌 붙이고. 근데 확실하게 조금 이제는 조금 극명하게 좀 차이가 나온 네.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로봇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고 뭐 에브리봇 가면은 당연히 그 대형 지주사랑 관련 있는 뭐 ICT 기업 뭐 스마트 팩토리 기업, 로봇 기업 이런 종목들이 낙수효과를 얻게 돼 있는데 네. 아쉽게도 지금 엔젤 로보틱 상장이 내일입니다. 그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에브리봇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포스코 DX는 강세를 안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봇보다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는데 포스코 DX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 포스코 DX는 2차전지로 보는 뷰가 많은가 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포스코 DX 앞으로 평생 2차전지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수급이 어떤 뉴스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정말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 관련으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확실하게 ICT 관련으로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포스코 DX가 어떤 이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요즘 대기업들이 지자체를 키우고자 하는 뭐 일자리 알선이라든가 어떤 교육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포항, 광양, 성남에 ICT 코딩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뉴스가 조금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포스코 DX가 이 플로틱이라고 하고 있는 물류 로봇 솔루션 기업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ICT 기업으로의 변모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이 증권사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네. 포스코 DX가 철광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간다는 제목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AI 시장을 본격 공략을 하면서도 산업용 AI 자동화 제품을 납품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조금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대동기어라는 제목을 이제 종목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포항 제철 공장이라든가 여기서 이제 2차 전지 설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DX가 하던 물량에서 일부를 대동기어에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는 아무래도 리포트가 나와요. 2024년의 실적이 2023년만큼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를 리포트를 꾸준하게 검색을 해봤는데 대동기어한테 나눠준 이유를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포스코 DX가 캐파가 부족해서 나눠준 거라고 한다면 포스코 DX는 정말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어떤 기술력의 문제 때문에 대동기어한테 나눠준 거라고 한다면 어차피 저는 오늘 탑픽을 포스코 DX를 말씀을 안 드릴 거지만 네. 포스코 DX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약간 뭐 기대 수익률이나 어떤 홀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져가는 비중 이런 것들은 좀 재판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그룹 얘기하면서는 탑픽을 에코프로 BM으로 꼽았잖아요. 포스코 그룹주 얘기했으니까 포스코 그룹주 가운데 팀장님 탑픽은? 네, 저는 당연히 좀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양극재 기업이 이제 저도 이제 수급 동향보다는 수급 동향을 보고 이제 전전 녹화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하게 지주사랑 양극재 간의 극명한 온도 차이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주사의 특징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투자 포인트가 밖으로 표출됐을 때 변동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홀딩스는 당연히 어떤 상장 뉴스를 내보이지는 않겠지만 이 밸류체인을 갖춰서 비용 감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투자분들은 편을 들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 밸류체인 갔었을 때 어떤 이제 비용 감소 그다음에 확실하게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흑연에 대한 반사 수익 이런 것들이 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투자 인사이트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우상향하고 있죠. 그다음에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오늘 이제 1개월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고 이것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후장에 기관은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평소에 좀 포스코 그룹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나올 뉴스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개선된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 더욱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 점검해 주셨고 2차전지 관심주는 M 시리즈입니다. M 시리즈 그렇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M. 네. 관심주로 포스코 그룹주 얘기까지 했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